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도 초보 후회한 듯 쳐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오랜만에 이렇게 치다 보면은 지금 제 바램은 이런 모습인데 좀 높을 거예요. 높아요, 자세가. 그래서 낮춰줘야지 기본 형상. 그러니까 기본 항상 저는 칠 때, 일로 왔을 때 칠 수 있게. 근데 서 있으면 이게 흔들릴 거예요, 아마. 좀 낮춰주는 기본이 돼 있어. 그렇죠. 거기에 딱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 뭐 스피드를 좀 더 내도 될 거예요. 손에도 힘을 줘도 되고 이제 추가시킨다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힘있게 쳐볼게요. 그렇죠. 추가시켜서 내가 다음 춤과 뭐 익숙해지고 괜찮으면은, 뭐, 그건 추가할 때는 더 솔직히 이렇게 스피드가 올릴수록 스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잡을 때는 이렇게 길을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임팩트 좋으면은, 임팩트가 결국 끝승, 그러니까 맞는 순간이 거의 끝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팩트 빨라진 사람들은 그냥 굳이 신경 안 써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잘 선수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스윙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니라 임팩트만 주는 거죠. 그럼 결국 알아서 빨라지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처음 뵐 때 이제 이렇게 치고 느리니까 이제 잡아주는 거야. 얼굴 앞에 오세요 하는 건데 살찔수록 굳이 올릴 필요 없잖아. 그냥 치면 가 있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게 그래 그렇다. 팔꿈치를 굴려보세요. 굴리다는 느낌으로. 쭉쭉 굴려서. 덮어줄게요.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죠? 그 덮어도 볼은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덮었을 때 내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항상 걸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릴까봐 멈추고 또 늦을까봐 멈추고 빠질까봐 멈췄는데 지나가도 늦지 않으니까 뭐. 걸리거나. 아니, 걸릴까봐 멈춘 게 아니고. 천천히 맞추더라고. 제가 일부러 좀 뛰었는데, 그 뛰어도 좀 치기 좀 상대방 잘 못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뛰었는데, 뛰어도 제가 리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겼다. 결국 이겼잖아요. 뛰었는데. 뛰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맞아 결론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낮게 보낼 수 있으면 이제 거기서 더 빨릴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게, 틀리니까, 맞죠? 그럼 이게 더 뭐 야구에 비하면 더 느리 보는데 못 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막 심하게 해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맞으면 더 얻어맞겠지. 이건 안 되는 거지만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뛰었던 건 상대방이 좀 치기도 뭐 이게 치우고 쓰는데 못 쳐. 타이밍 뺏겨서. 그럼 결국은 칠 때 연습하실 때 해서 계속 더 앞으로 계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렇죠. 아니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거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칠 때 그냥 계속 빨리 맞춘단 말이야. 빨리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시야가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이 안 좋은 게 시야가 별로 작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막 해봤지,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나 지금 뛰었는데도 상대방도 해보니까 좀 못 치게 되고, 그 알니까 더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마인드 치시면 더 좋단 말이죠. 그냥 계속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렇게 그러면 내가 굳이 급하게 안 쳐요. 그치. 조절을 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강력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핸드든, 백핸드든 드라이브든 뭐든 다 포핸드 한번 백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항상 안 쓰는 왼손도 힘 빼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왼손은 힘 빼, 왼손은 힘 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알겠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두 개가 됐는데, 왼손, 힘 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어. 느꼈어요? 어. 그렇죠. 백할 때 힘 더 줘야 돼. 백할 때 더 힘 줘야 돼. 그렇죠.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반드 칠 때는 항상 몸에서 축이니까 몸에서 멀고 얘는 몸 근처니까 힘이 원심력이라는 힘이 있으면 그 약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얘보다 얘가 80 쓰면 얘가 한 100을 줘 손에 힘을 줄 더 줄 줄 알아야지만 같은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 천천히 기본 치고 얘는 얘보다 좀 더 힘을 준다는 느낌. 그렇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힘을 줬을 경우에는 그렇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지만 좀 같은 힘이 올 것 같아. 알겠죠? 그게 흐름이 안 깨진다는 느낌? 근데 여기 와도 이 와중에 아까처럼 힘 조절할 줄 알면 더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좀 말대로 어렵, 그러니까 말이 쉽지만 되게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년? 한 2년, 3년 걸릴 건데.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 차이는 크니까. 어, 그거. 근데 금방 아시네요. 뭐. 이 와중에 골라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조절하라고. 힘 조절하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또 고수야. 알겠죠? 조절해서 하는 거고. 내가 백 한 번 하고 후핸드 치는 건데,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여기다가. 어, 라켓 내리면 안 되죠? 라켓 왜 내려요? 네, 들고 있어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면서, 나와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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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나와주면서, 나와주면서, 어, 스윙을 봐봐요. 아, 그게 그러니까. 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신단 말이지. 이걸 좀 임팩트를 세게 할 때는 네. 몸을. 짧게 쓰는 거죠. 그래 빨라지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한단 말이죠. 하다가 더 크게 하니까 더 세게 치니까 더 퍼지니까 이제 더 어깨 나가시고 저 허리 나가는 거죠. 해볼게요. 이제 스윙 하시대요. 그렇죠. 준비했다가 스윙. 그렇지. 왼손에 힘 뺄게요. 그렇죠. 왼손에 힘 빼기. 또 그렇죠. 보고. 또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또 스윙 해주기. 그렇죠. 그리고 보고 스윙. 좋아요. 왼손에 힘 빼기 항상. 왼손에 힘 빼기. 왼손에 더 힘 빼도 돼요. 네, 그렇죠. 그게 힘 뺀 거야. 그만큼 힘 빼야 돼. 그렇죠. 그게 힘 빼야지 좀 몸이 좀 부드럽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왼손에 힘 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깨짐이. 네, 그리고 백스윙도 이제 백칠 때도 스윙 끝으로 나갈게요. 그렇죠. 여기 되면 이렇게 나가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끝스윙을 해야지만 공간이 생겨요. 또 이렇게 천천히. 네, 이 와중에 또 제가 굴렀죠. 약. 동약으로 할게요. 그렇죠. 그렇지. 지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기. 항상 왼손에 힘 빼기 항상 부드럽게 깨줘야 왼손에 힘 빼기. 그렇죠. 이렇게 깨줘야 돼요. 이렇게. 백스윙도. 그렇지. 이제. 그렇죠. 골라치기. 힘들면 골라 천천히 제가 골라 강약이죠. 힘들면 강약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죠. 조절해야 돼요. 얘는 밤새야 돼. 얘는 미스가 없어야 돼요. 이거 미스해. 이해가 좀 어렵네. 2대1 후덕이라 그래요. 백 한 번에 포핸드 두 번. 이렇게 백부터. 빼고 또 나서 또 그렇죠. 보고. 몸에 배셔야 돼. 항상 왼손에 힘 빼실게요, 항상.
그렇죠. 또, 그렇지. 좋아요. 그렇죠. 또, 몸 쉬려고 하지 마시고 했을 땐 쉽게 쉽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할 줄 안,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해야지 돼요. 해야지 몸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돼. 지금 머리도 좋으시고, 근력도 좋으시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 머리가 좋다. 이부터 아, 이해가 빠르시니까요. 아. 그래서 왼손에 힘 빼셔야 돼. 치면 까먹어요, 머리요. 아. 쉽게 쉽게. 예. 근데 폼 되니까 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임팩트 있으니까. 맞죠? 임팩트 그만큼, 저는 그만큼이라고 할게요. 정도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제 판단했을 때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맞죠? 보시고요. 힘 빼고. 그렇죠. 그렇죠. 힘 빼세요. 힘 빼면서 힘 빼세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요. 또 더 힘 빼줘야 돼요. 그렇죠. 힘 빼야 돼. 그만큼 힘 빼야 돼요. 힘 빼줘야 돼요. 그렇죠. 힘 빼시고. 힘 빼고. 그렇죠. 힘 빼고. 또 힘 빼줘야 돼요. 또 힘 빼고. 또 왼손에 힘 빼요. 그렇죠. 그냥 스윙 지나면 돼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렇죠. 뻘 치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렇죠. 뻘 쳐요. 그냥.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냥 뻘 치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게 끝이야. 그게 여기 있어요. 그냥 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쉴 필요 없어. 그렇죠. 그게 좀 편해요. 그냥 이런 건 이제 미스 없어야 돼. 힘 빼시고. 밤새 까봐도 자고 있어.